컴퓨터도 그렇고 그리고 또 사람이 하는 일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 정확한 입력이 정확한 결과를 낳습니다. 국민의 소리를 정확하게 들어야지 그것이 정확하게 국민들이 원하는 정책이 만들어진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국민의 소리를 제대로 듣고자 이렇게 국민제안센터를 개소를 하게 됐습니다. 실제 정부 출발은 5월 10일부터지만 일하는 것은 국민의 소리를 듣는 시간은 바로 오늘입니다. 따라서 저는 오늘이 실제로 정부가 일을 시작하는 그런 뜻깊은 날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국민제안센터를 통해서 많은 국민들이 말씀을 해주시고 그리고 저희들이 민심을 정확하게 파악하는 그런 좋은 기반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고맙습니다.